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의 단일과 또 동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오늘 시간의 단일과 그리고 동시 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했던 이유가, 자, 오늘 기사 중에 한 뉴스였는데, 뭐 여기 기사 보시면 지금 현재 4시 43분의 뉴스가 HLB 생명과 엘리바 합병 동의안이 결의가 되었다. 추가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겠다라는 뉴스가 2019년 10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시간의 단일과 시간이죠. 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시간의 단일과에서 상승을 하려나 하고 지켜보는데 갑자기 주가가 타임별로 지속적으로 오르기에 오후 4시 50분 타임에 모 회사인 HLB를 2000주 매수했다가 5시와 5시 10분에 두 타임에 분할 매도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하러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분할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항상 남들보다 한 걸음 빨리 매수하고 한 걸음 빨리 매도해야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여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올바른 설명을 하고자 준비를 했고, 물론 뭐 시간의 단일가까지 이용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너는 항상 남들보다 빨리 사고 빨리 파는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분할 매도도 정직하게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저런 이슈가 나타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적용을 하고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서 한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좋은 점만을 부각을 시켰다면 우리가 안 좋은 점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정규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이후에 시간의 단일과 시간의 단일과는 4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대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고 당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2시간 동안은 아무리 오르더라도 플러스 10%, 그 마이너스 10%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폭 자체가 우리가 장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고 시간의 시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매매 방법에 대한 3원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규 시간에는 가격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 이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차례대로 적용이 되고, 가격 우선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 자, 매도는 낮은 가격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지고 매수는 가장 높은 가격이 우선적으로 행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호가가 존재를 하면, 자,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현재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라는 주가가 있고 여기에서 이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위에는, 자,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매수를 할 때는 여기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된다는 얘기고요. 매도를 할 때는 여기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매수를 한다. 근데 내가 실수로 시장가를 클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체결될까요? 여기께 체결될까요? 아니죠. 어디가 체결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 자리가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정규 방송에서, 자, 요 가장 위에 게 체결되는 거고, 내가 실수로 모르고 94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89500원을 입력해서 클릭을 했다. 그럼 어디 걸 팔립니까? 89500원에 팔리지 않습니다. 자, 얼마에 팔리죠? 바로 9400원에 팔리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매수는 가장 낮은 가격이 우선이 되고 매도는 가장 높은 가격이 우선이 된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시간 우선에 대한 원칙은 뭐냐면 같은 가격 내 가장 먼저 나온 주문을 우선으로 한다. 자, 가격이 같아요. 나도 만원에 걸었고 여러분들도 만원에 걸었습니다. 근데 전 9시 1분에 걸었고 여러분들은 9시 2분에 걸었어요. 그래 누구께 먼저 체결된다? 9시 1분에 체결시킨 바로 제가 먼저 체결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수량 우선의 원칙인데, 자, 동일 가격 내에서 저희가 이 한국 증시는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지금 단일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도 10분 단위로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 시간 동안은 동시효과 또는 우리가 시간의 단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은 같은 시간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 선후가 불분명하죠. 모두 다 같은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균등이라든지 비례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매 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는 뭐가 다를까? 자, 앞서 봤듯이 4시부터 6시까지 총 12회를 거래를 하게 되고요. 10분 단위로 시간은 단일가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10분 단위로 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동시효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당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변동폭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주문을 넣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 지금 올랐다고 해서 다음날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앞서 봤던 것처럼 HLB에 대한 뉴스가 4시 40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4시 50분에 체결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5시까지 또는 다시 10분 또는 6시까지 못 팔았습니다. 다음날 올라 다음날 넘어갔어요. 그럼 아, 저 뉴스로 인해 가지고 다음날 무조건 오르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안 오른다는 거죠. 다음날 시작하는 가격대는 종가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규장에 대한 오늘 3시 30분에 끝났던 가격대로 기준으로 이 가격이 다음날 시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갭이 붙든지 아니 갭하락이 생기든지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자, 이미 뉴스로 인한 움직임이 많다라는 거죠. 앞서 봤다시피 좋은 뉴스가 갑작스럽게 떠가지고 오를 수도 있지만 나쁜 뉴스가 떠가지고 갑작스럽게 빠질 때도 있고 이 뉴스가 아무런 가치 없이 평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않아요. 앞서 우리가 지금 거래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화면에 나 있는 것이 우리가 HLB라는 주식이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현재 2000주가 걸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9만 2백원에도 2400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11%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 다음 날도 이 가격대 9만 300원 시작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얼마라고요? 바로 9만 400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종가가 9만 400원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가격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가격이 다음날 시가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정해져 있던 가격이 시가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체결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결량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4시 1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적으로 3070주만 거래가 됐어요. 많은 거래가 나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시간의 거래 시장 자체가.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재가로 보면 걸려있는 효과 자체가 상당히 많죠. 그만큼 시간의 거래는 많은 거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저 세 번째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자, 글로벌 증시에 의한 불확실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자, 지금 이 호재로 인해 가지고 다음날 무조건 오를 것 같다. 근데 내가 정규 시간에 못 샀다 해가지고 시간에서 샀어요. 급한 마음에 어떻게 샀습니다. 그렇게 샀을 때
반드시 다음날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게 주식이죠. 왜? 우리나라는 글로벌 증시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럽 증시가 우리나라 오후 시간 이후에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시간 밤 시간에 또 미국 증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까지 어떤 변수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호재를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본인의 실력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단일가를 물론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의사항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